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배관 내부 유치의 흐름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스펙타클 블라인드와 블랭크 스페이서들의 정확한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본 내용은 아스메 B 16.48 라인 블랭크를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관 플랜지 사이에 설치해서 유체의 흐름을 막는 데 사용되는 PTU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아스메에 명시된 정확한 호칭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피규어 8 블랭크, 패들 블랭크, 패들 스페이서입니다. 가운데와 오른쪽의 것들은 모두 패들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패들의 사전적 의미는 카누용 짧은 노를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 카누를 젓는 노와 닮았네요. 이제 블랭크와 스페이서에 패들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를 아시겠죠? 왼쪽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면 피규어 8 블랭크는 스펙타클 블랭크 혹은 스펙타클 블라인드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체의 흐름을 막아주는 블랭크와 유체의 흐름을 열어주는 스페이서가 한 세트를 이룹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유체의 흐름을 막아줄 때는 플랜지 사이에 블랭크 혹은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반대로 유체의 흐름을 열어줄 때는 플랜지 사이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으면 될 텐데요. 왜 이 스페이서를 설치해줘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양쪽 플랜지가 블랭크 혹은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감안해서 배관 라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유체를 흘리기 위해서는 스페이서가 없이는 플랜지 두 개가 서로 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스펙타클은 라틴어로 안경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 옛날에 쓰던 동그란 형태의 안경과 이 스펙타클 블랭크가 서로 닮았네요. 두 번째로는 패들 블랭크입니다. 블랭크나 가림막을 뜻하는 블라인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드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스페이드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팔 때 사용하는 삽과 카드놀이의 스페이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들 스페이서입니다. 그냥 스페이서라고도 하고 링 스페이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블랭크와 스페이서의 의미가 둘 다 모두 뚫려 있다라는 것 아니냐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둘의 의미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우선 empty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empty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3차원적 최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블랭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2차원적 평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평면 상태이기 때문에 블랭크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뚫려서 비어있기 때문에 스페이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어떠셨나요? 이제 스펙타클 블랭크, 블라인드, 스페이서의 의미와 호칭을 정확히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